지금 트롯 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오니 목요일 오후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나른한 시간 확 신나게 보낼 순 없을까 고민하던 분들 바로 여기입니다. 속히 탑승하시오. 열정 남녀를 만나보시죠. 자, 모두 안전하게 착석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트롯 열차의 문이 열리자마자 아주 재빠르게 탑승해주신 귀한 손님 소개합니다. 자, 많은 경연 프로그램 중에 2020년에 방송된 보이스 퀸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로 그분 정수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해방상 우리 애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합니다. 2021년에 방송된 보이스 킹에서 김종서, 조장혁 씨 등등등등 쟁쟁한 대선배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바로 그분 리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노입니다. 자, 두 분 모두 여기 천태만상 첫 출연이신데, 자, 정면 카메라 보시면서 한 분씩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수연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이스퀸 정수연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리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이스퀸의 우승자 가수 리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혜님께서 리노님이 출연한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아유. 그리고 하승희님도 저도 소문 듣고 왔어요. 두 분 아주 기대됩니다 해주셨고요. 김영희님은 정수연님, 리누님 반갑습니다. 기대됩니다 너무너무요. 라고 지금 많은 환영의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 진짜 경연 프로그램에서 두 분 다 우승을 하셨잖아요. 이건 뭐다? 이미 가창력 제대로 검증받은 분들이라는 거. 이게 보이스 퀸, 킹, 그러니까 여왕과 왕을 저희가 동시에 메셨는데, 요 경연 프로그램 어떤 컨셉이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경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나갔던 프로그램은 유부분이었던. 네네. 네, 유부, 가정이 있으신 분들만 나오는 네, 그런 방송. 리누 씨는 이렇게 네. 많은 가수분들이 같이 경연했는데, 네. 네, 저는 유부녀들. 아무래도 성격을 좀 달리 또 이쪽은 또 어떤 네. 프로그램이었는지. 아, 보이스킹은 네. 그냥 뭐 그러니까 현 직으로 이제 가수를 하시는 분들, 뭐 아마추어 분들 그냥 모두 다 이렇게 통틀어서 네. 네, 그냥 함께. 누구나 네,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 프로였습니다. 지금요 그 경연 프로그램을 두 분이 각기 다른 시기에 출연을 하셨는데 어떻게 또 서로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네. 보이스 퀸이 끝나고 네 퀸이 끝나고 네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집에서 열심히 쉬고 있을 때 킹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TV를 보다가 그 리누 씨 첫 방하는 모습을 보고 1등이다. 다 아시니까 또 이미 네. 겪어보셨으니까 촉이 딱 오더라고요. 야, 네. 천리 안으로다가 네. 다 그래서 이 정수연 씨가 함께 출연하고 네. 싶은 가수로 또 리누 씨를 추천해 네. 주셨다고요. 네. 그 이후로 처음 봬요. 한 번도 마주칠 기회가 없었어요. 아, 정말. 네, 서로 퀸킹 건 알고 있지만 그쵸, 네. 이렇게 면전에 대고 얘기하는 건 면전에 네. 이 처음이에요, 진짜.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서 두 분의 만남을 또 이렇게 주선했습니다. 네. 네. 귀한 자리네요, 진짜. 천태만사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리노 씨는요, 또 이 정수연 씨와 그때 또 인사를 하시고 네. 또 오늘 두 번째 만남이시라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 네.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 경연 프로를 한창 진행할 때 네. 이제 그 개인 SNS로 쪽지가 왔어요. 어머, 네. 네. 누구 수연 씨한테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잘한다. 뭐 1등 응원하겠다 이렇게 네. 오셨었는데 진짜 제가 또 1등을 하고 나서 너무 또 감사한 마음에 또 이렇게 메시지를 좀 주고 네. 받으면서 내적 친분이 좀 많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비록 뭐 이 코로나 등등으로 해가지고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 SNS로 네. 그게 더 지나네요. 아주 김태환님께서 믿고 듣는 보이스킹 리누님 이렇게 네. 천태만상에 나와주신다니 보라를 안킬 수가 없어서 사무실에서 몰래 보고 있네요. 안 걸리고 끝까지 봐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라고 또 걸리시면 같이 보세요. 아, 김태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경연 프로그램 인기 요즘 아주 뜨거워요. 네. 좀 챙겨보시는지요?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트로트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네네. 또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거기 참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죠. 어떤 분들이 또 좀 지인분들이 그 중에 가장 응원하는 이제 형님이 네. 모세 가수 모세 형님이 모세. 네, 지금 춘길이란 이름으로 춘길님 네, 또 열심히 나와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세의 네. 기적이 일어나기를 네. 빕니다. 저 참 좋아하는 가수님이시거든요. 네, 또 이제 선배님이시고. 발라드 가수인데 또 이제 트로트로 또 도전을 하신 거라. 네. 춘길 씨, 저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보시나요? 또 아무래도 미스터 트롯 뭐 이 불타는 트롯맨 남성분들의 네. 대결이기는 하나 어떠세요? 아니 저희 부모님이 너무 잘 챙겨보시니까 저도 옆에서 이제 같이 보죠. 보면서 아 정말 세상에는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느낍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출연할 의사가 또 있으세요? 그렇게 또 뭐가 있다 하면은? 저는 이렇게. 근데 아직 그런 분들 네, 많이 또 계시잖아요. 미스터 트롯에서 네네네. 또 이렇게 불타는 트롯맨 프로그램에 그렇죠. 또 가시기도 근데 하고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상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참가가 아니라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우승을 하고 나서 그래도 조금은 쉬었다가 네, 조금 이제 뭔가 떨어질 때쯤 한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전 정말 좋아해요. 두 분 이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뵈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두 분 이 천상이 여러분들 이제 천태만상 애청자분들을 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도장 제대로 좀 찍어 주십사 해서 정수연 씨 일단 보이스퀸 우승자라는 타이틀 외에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데뷔 연도는 선배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쵸, 선배님이세요. 완전 노래를 시작한 거는 이제 95년도에 선생님 소리가 절로 나오는군요. 95년도요? 네. 제가 초등학교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학교로 이제 음악을 전공하면서 이제 첫 싱글을 냈던 건 2010년도. 네. 그러다가 뭐 이렇게 특별한 큰 활동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수분들 이제 가이드 보컬 하면서 그렇게 이제 뒤에서 네. 다들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또 KBS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시라고. 네, 이제 그때 어린이 합창단 95년도부터 네, 그렇게 시작해서 노래랑 이제 인연이 되었던 거죠. 그때 그럼 어린이 스타일 어린이로 산마루에서 외쳐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때 어린이 나이는 아니셨지만 네, 그때는 어린이였죠. 아, 그때 어린이 90.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저를 지금 몇 살로 보시고. 뭐 저 화난 줄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 이제 2023년이라는 네. 게. 전 네. 2000년에 머물렀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표정관리상 안 되네요. 네. 저도 지금 합창단 그때 네. 더 계속 그러면은 노래를 하셨고. 그렇죠. 하시면서 이렇게 지향하는 음악 장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그렇죠. 장르.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네. 이제 발라드였었어요. 발라드였는데 이제 현실과 타협을 했죠. 타협을 해서 지금은, 네, 지금은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하셨어. 전 장르를 좀 해보자. 장르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표현하기 나름인 거지. 자 그렇다면 리누 씨. 네. 일단 본명이 리누신 건가요? 원래 본명은 이인우고요. 네. 네. 그걸 이제 영어로 LEE잖아요. 네, 네. 리인우 빨리해서 리누. 아! 별거 없습니다. 리누. 네. 리누. 리누. 네. 그럼 본명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리누 씨. 그러면은 선배님도 이제 2010년 데뷔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사연이 있는데요. 네. 원래 데뷔는 2002년에 했는데 예.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 전혀 그게 네. 그래서 약간 조금이라도 저 더 젊어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제 개인 싱글이 2010년도에 나왔어 가지고 그 전에 이제 활동은 그냥 네 검색에는 안 나오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뷔는 원래 2002년이긴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 진짜 2002년 기운이 좋습니다. 네. 저희 월드컵 때 정말 그렇죠. 강황 신화를 이뤄낸 그때의 기운 쫙 또 이게 느껴지고 네. 또 95년도도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연도에 기억나세요? 95년도에 뭐 있었죠? 저 좋은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또 리누 씨도 이 데뷔곡을 그러면은 2010년 걸로 말씀을 네네. 해주시자면 그렇죠. 네네.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네. 음악 장르는 사실 발라드 원래는 너무 네. R&B였어요. R&B. 뭐 팝 R&B 약간 그런 쪽 음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저도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현실과 맞아요.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어찌됐건 그 비주류 음악이라는 좀 예, 그게 타협을 하다 보니 예. 지금은 이제 발라드 가수가 되어 있네요. 전 장르를 통합해서 다 소화하시는 진짜 이 가창력 검증받으신 이 두 분과 함께해서 참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 지금요 궁금하시거든요. 킹킹의 라이브. 자 먼저 리누 씨의 노래를 먼저 청해도 네네. 될지요. 첫 번째 라이브는 더원의 사랑아 사랑아 아, 네네네. 아. 사랑아 이 노래를 들고 오신 이유가 원래는 걱정을 좀 했는데 네. 그 우리 수현 씨도 그 프로그램에서 사랑아를 부르셨어요. 네, 더원 씨랑 같이 네. 듀엣을 했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봤습니다. 그랬고 저도 결승전에 그 노래로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섭외 얘기를 듣고 예. 저는 사랑을 먼저 하겠다. 사랑. 혹시나 뺏길까봐 내가 해야 된다 이거. 아 네. 그런 의미셨어요? 빨리 바로 얘기했어. 묻기도 전에 아 난 사랑아 먼저 일단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네, 사랑아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보이스킹에서 또 사랑아 너무나 멋진 무대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 네? 여러분 천상이 여러분 이 찐한 라이브 감동의 라이브 감상해주시면서 한 줄 감상평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십시오. 자 리누 씨가 부르는 더원의 사랑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사랑아 혼자서 불러보는 가슴 아픈 그 이름 눈물이 새어 나올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다시 다짐한 듯 가슴을 펴보지만 홀로 남겨진 내 모습이 더 초라해져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 얼마나 아프고 아파해야 아물 수 있겠니 불러오는 가슴 아픈 그 이름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아 아픈 내 사랑아 천상 여러분 사랑해 널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미쳤다, 미쳤다. 우와, 리누 씨 라이브 사랑아, 아, 지금요 제 심방 심실에 이 리누 씨의 사랑이 가득 차서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뻥하고 터질 정도로 이런 열창을 와. 우와, 사랑을 주고 사시는 분이시네, 리누 씨. 아, 잘 들었습니다. 지금요 정수현 씨 아주 이게 감동의 이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좀 춤추다 가지고 와 막 껍데기랑 껍데기가 다 올라왔네요. 대단합니다. 우와. 지금요 리누 씨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지금 노래를 라이브를 들으시고 엄청나게 네네. 보내주고 계세요. 넌 아들이님께서는 리누님의 사랑아 언제 들어도 너무 최고예요. 리누님의 사랑아 범접할 수 없죠. 라고 지금 커피 쿠폰 넌 아들이님 보내드릴게요. 막 소개했습니다. 와. 자 우리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백상희님 네 다쳐서 집에서 회복 중인데요. 오늘 귀호강 눈호강 지대로 하며 빨리 회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사랑아 우와 우와 행복한 시간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회복 중이신데 네. 이거 듣고 지금 사랑이 차오르신 거예요. 네. 게이지가 차셨어요. 저희 중간에 또 사랑하는데 그 발빠르게 네. 랩하시는 줄 천상님들 천상님들 아, 백상희님께 선물 드릴까요? 아,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또 이렇게 부르시고 갚으시지도 않아 바로 이 호흡을 정리하셔서 저 이수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수기님께서 리누님 목소리 진짜 호소력 짙네요. 제가 갱년기로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한데 제대로 힐링되네요 라고. 아우 감사합니다. 지금 갱년기로 갱년기엔 약이 필요 없습니다. 노래 지금요 음악이죠. 음악 달맞이꽃 이런 갱년기 치료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리누님의 그 목소리가 곧 치료제다. 그럼요. 감사한 리누... 마음 담아서 제가 콜라겐 선물로 쏘겠습니다. 갱년기 치료 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미님은요 집에 TV가 없어서 리누 씨가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 라이브 듣다 감동을 받아서요 바로 검색해봤어요. 와 얼굴도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오늘부터 저 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에 반하고 보라 지금 보는 라디오로 그렇죠. 봐주시는 이 천상의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금 사로 잡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은미님께 또 선물 드릴까요?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리누 씨께서 또 이제 덩원 씨의 노래를 또 소화도 너무 멋지게 또 그 이상으로 해주셨고 또 임재범님, 임창정님, 뭐 JK 김동욱님 이런 가수들 노래도 다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또 좋아하신 분들이라 네. 그리고 또 너튜브에서도 너무 또 멋지게 네, 채널 맞아요.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뭐 즐겨 부르는 노래 좀 있으실까요? 이분들 중에 다 뭐 어울리시겠지만 다 좋아하는데. 네. 짧게 그냥 여기다 예. 효과 탁 넣어 주십시오. 효과 넣어 주시면 네. 네. 기 좀 바꿔. 기 좀 바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저 지금 전화 받은 줄 알았어요. 너무 저도 한 잔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소주 한 잔. 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네. 예, 라이브로 저희요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또 더 휘저어 주실 퀸 여왕의 라이브를 들어봐야죠. 자, 첫 번째로 들려주실 곡 어떤 곡인가요? 네, 제가 불의 명곡에서 우승을 했던 노래입니다. 네, 주현미 선생님의 비 내리는 영동교를 준비를 했는데 아까 리누 씨는
사랑하는데 뭐 저는 뭐 다 같이 뭐 영동교 가자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영동에 사시는 분들 또 뭐 할 게 없네요. 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자, 천상 여러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십시오. 자, 비 내리는 영동교 주현미 씨의 노래 정수연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씨의 라이브 비 내리는 영동교. 와 영동교가 그냥 거창하게 막 우와 아주 김하라님은 우와 집안인데 비가 내린다고요. 지금 날씨가 상당히 맑은데 네. 지금 비가 내리는 줄 착각하실 정도로 지금 흠뻑 빠지셨습니다. 야 김하라님 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웃음 좀 돌리시고 또 강민재님께서는 지금 아빠랑 콜택시 불러서 영동교를 가겠습니다. 아빠가 요즘 일감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들으시고 네. 힘을 받으셨대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요 뭐 영동교로 가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 엔진 코팅제 강민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열창을 해주셨어요. 네, 어우, 감동적인 네. 무대였습니다. 리누님 소개해주세요. 네 8897님의 사연입니다. 크 부부싸움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라이브 들으니 마음이 스르르 녹네요.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얄미운 남편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선물 아이고, 드리자고요.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커피 드시고 마음 녹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콤하게.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스윗하셔. 정말. 좋습니다. 0527님 소개해주세요. 네. 0527님. 일산의 김산미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가 왔으면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마음 감성 지대로입니다. 최고 최고입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요. 오, 감성 넘치는 열창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로트 퀸? 아니 보이스 퀸을 이제 출연하셨을 때는 트로트가 아닌 곡들을 또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리누 씨처럼 이제 뭐 R&B, 뭐 발라드 이쪽이었어요. 그래서 아, 뭐 이런 거 하다가 다 들렸어. 노래 다 들렸어요. 맞아, 네. 다 들려요. 그런 거 하다가 지금은 뭐 이런 걸로 전향. 그러니까 더 듣고 싶어지고 네.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 시간 저희요 잠시 후 2부에요 더 깊게 진하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네. 오시니까 믿고 듣는 윤수연의 전태만상.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2월 2일 숫자 2가 두 번 겹치는 오늘 귀한 손님 두 분과 두 배 더 즐거운 오후 만드실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나 어머나 한 분도 하차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시 앉아주셨군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보이스 그 목소리만으로도 에너지를 전해주시는 두 분 가요계의 음색 깡패들 정수연 씨 리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데뷔한 지 이제 앞서 이야기를 하면서 꽤 되셨는데 하면서도 아유 그만둬버릴까 그냥 아유 그냥 좀 다른 거 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맞아요.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유, 정수연 씨. 예.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하면서 이게 그냥 원래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태어난 거예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다 어린이 보니까 때부터. 다른 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다가 근데 이게 뜻대로 너무 안 되니까 현실은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길을 좀 찾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죠. 얼마 전까지도 했는데요. 뭐 또 우승을 근데 차지하시면서 좀 네. 힘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일이 또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조금씩 흔들리긴 했었어요. 그럴 때 또 이 팬분들이 주시는 사랑에 또 그럼요. 힘을 내시고 네. 허튼 생각하지 말고 노래나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리누 씨는요? 저도 똑같죠. 이게 또 노래를 한다는 게 내 자신만의 만족이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노래를 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게 또 이제 저한테 사랑으로 왔을 때 또 그 받는 그 위안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버틴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고 뭐 지금도 힘들지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한데 제가 또 노래를 함으로써 남들한테 뭐 마음을 또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그쵸. 그 자체가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또 힘들 때 날 잡아준 사람, 믿어준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가족들도 있고 뭐 주변 친구나 뭐 동료 분들 뭐 워낙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덕분에 많이 버틴 것 같아요. 복이 이제 관상적으로도 복이 이렇게 흔들 있어 보이셔. 아, 진짜로 두 분 다. 또 주변 또 가족분들 그죠, 저는 정말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가족이 엄청 큰 힘이었어요. 정말 또 아이들도 엄청 큰 힘이었고 또 부모님께서도 이제 너의 노래를 절대 놓지 말아라. 아, 진짜. 절대 이거를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가족들이. 그러셨구나. 저는 아직 부모님이 초반에 반대를 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응원을 받고 뭔가 이게 참 이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네. 많이 도와주시고 가장 맞아, 정말 제 팬이시기는 한데 아니 진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가수로서 꼭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또 이미 다 나가셨겠지만 그래도 나 요 프로그램은 꼭 나가고 싶다. 뭐 가요 무대도 있고 불의 명도 나가셨던 우승을 하셨었고 그 이외에도 또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어필하는 시간 좀 가져볼까요? 가요 무대 불후의 명곡 매주 나가고 싶습니다. 맞아 사실 네. 틀면 나오고 싶어요. 여기저기 그냥 민우 네. 씨는요? 저도 뭐 큰 것들은 다 한 번씩 이번에 다행히 어떻게 나가게 됐는데 네. 가면을 쓴 프로그램을 아직 안 나가서 맞아요. 그거 한번 이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네. 이게 가면을 쓰고 있어서 나가봤어서 노래만 신경을 쓰니까 오히려 더 잘 부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답답한 감은 있어도.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가면 쓰고 한번 만나요. 이렇게 또 서로 자주 만나뵙고 또 이러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요. 1부에서는 두 분 모두 이제 그 선배 가수분들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려주셨고 사실요 내 노래 나가는 거 내 노래 이 두 분의 이름으로 발표한 노래들도 라이브로 듣고 싶거든요. 자 리누 씨께 먼저 좀 라이브를 청해 보겠습니다. 어떤 네. 곡을 들려주실지요?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요 수줍게 빛나던 그 모든 날이라는 곡인데요. 이 이후에 신곡이 한 두 곡이 더 나오긴 했어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 이 노래 이제 가사말이 되게 좋아요. 이게 뭐 사실은 슬픈 이제 헤어진 이후에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냥 원래 가수가 또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네. 빛나던 그 모든 날. 네. 우리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네. 다들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네. 언제 발표한 곡인가요? 이게 한 작년쯤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신곡이네요. 따끈따끈한. 네, 그렇죠. 정말 오래되진 않았고 작곡에 이제 뭐 최한솔 작곡 그리고 그 오늘은 가지마 임세준 이 친구가 또 같이 작곡을 참여했던 굉장히 감성적인 발라드 곡입니다. 그렇군요. 수줍게 빛나던 그 모든 날 열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수빈날 괜찮네요. 이 노래 수빈날 수줍게 빛나던 그 모든 날 리누 씨의 라이브 듣겠습니다. 천태만상 가족분들은 한 줄 감상평이나 리누 씨 앞으로 궁금증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지요? 네. 반주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인 하루가 지나 아무도 없는 이곳에 골목거기를 지나면 미소 짓는 거리 선명하게 네가 있어 여전히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기억 속 내게 남겨진 너인가 봐 따뜻하게 손을 내어주었던 내 품에 안겼던 너라서 아직 순간은 계절
했던 그날이 선명하게 내게 남아있어. 여전히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기억 속 내게 남겨진 너인가 봐. 언제라도 내 편이 돼준 네가 어디에 있어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흩어진 기억들이 모여 어제처럼 다시 돌아와서 지키지 못한 말들이 늘 남아서 뒤돌아 눈물 흘리던 널 보냈어. 다시 또 마주한다면 그래 볼게. 하루만 다시 널 안아줄 수만 있다면 많은 나를 잃어버린다 해도 더 아프게 돼도 그날로 날이 되는 거. 잘 지낸다는 너의 안부만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 와, 숨이 안 쳐져요. 와, 네. 숨 좀 돌리자. 진짜 감동입니다. 감동. 힘드네요. 오브 감동. 아우, 4243님은요 수빛 날 노래처럼 앞으로도 더욱 더 빛나실 리누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라고. 아, 수줍게 빛나던 그 모든 날. 와, 지금 진짜 아기 때, 아기 때 그 빛나던 날까지 생각나는 정도로 깊고 깊게 지금 막 머릿속이 막 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멜로드라마 OST로도 막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길 바랬는데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야, 예, 사람 이름 봐야지. 모릅니다. 네. 맞아요. 역주행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고요. 네. 4243님, 8243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서님 소개해 주세요. 네, 리누님 노래 한 곡 반복해서 1시간 이상 듣고 싶어지네요. 오. 음색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리누님 노래 다른 것도 찾아 들어봐야겠네요. 가사도 너무 감동. 리누님도 감동. 감동이 쓰나미네요. 아우. 쓰나미 이런 표현하죠. 네. 네. 아니, 저희 선물 드리자고요. 네. 솔트크림.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소영님 소개해 주세요. 네. 늘 감동을 주는 리누님 노래 오늘도 수빈날 들으며 힐링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님. 네, 지금 힐링하시면서 한잔 하시라고. 네. 저희 선물 드리죠.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너나드리님은 우리 신랑이 불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리누님 곡은 왠지 다 넘사벽이라 리누님만 부르시려고 낸 곡들 같아요 라고. 높아요 이거. 노래방에서 높아요. 부르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배고프시지 않을까요? 이런 노래 부르면 이거 먹으면 뭐 일단 나가서. 네. 지금 오늘 방송 끝나면. 네네. 바로 식당을 가야 됩니다. 허기진이. 네. 막 땡기고 나면 아니 진짜 몇 옥타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 수줍게 이 노래는 그 모든 날 남자 키로 3옥 도샵 뭐 이 정도? 야,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너무 저리저리 타시겠어. 이 노래 부르시고 여러분 노래방에서 수줍게 빛나던 그 모든 날 부르시면서 스트레스 푸시기 바랍니다. 약속. 정수현 씨는요. 이 고음 저음
자신 있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어느 쪽이 더 고음이실 것 같은데. 두루두루. 솔직히 근데 두루치기군요. 이게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정수현 씨는 고음이 워낙 좋잖아요. 네. 근데 저음이 더 좋아요. 아, 진짜 그 묵직하게 깔리는. 왜 이러실까요? 아까 전에 또 이제 노래 한 곡 하셨을 네, 때도 네. 저는 고음은 원래 잘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음에서 진짜 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또 한 저음합니다. 네. 네, 기가 막힌 또 이 저음과 고음을 넘나드시는 정수현 씨의 이 힘 있는 목소리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실 수 있나요? 이번 제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네. 타이틀곡은 아니고 네, 약간 제 식대로 타이틀곡이 나가는 건가요? 네, 아니 부르고 싶은 곡. 아, 제가 네, 네. 제 노래입니다. 네. 어떤 곡이신가요? 네, 네 사랑을 줘라는 곡.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네 사랑을 줘. 내놔. 좋습니다. 저돌적인 느낌. 노랫말도 저돌적인가요? 아, 제가 썼어요. 아, 직접 쓰셨어요? 작사에? 제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네 제가 짝사랑한 남자에게 네 사랑 줘. 아. 이랬는데 결국 그 남자분이 남자를 택하셨어요. 아, 또 사연이 있는 노래군요. 그분이 이제 또 남자분이 남자분을 아, 그럼 어질어질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또 많이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주세요. 자, 네 사랑을 줘 정수현 씨 라이브 들을게요. 천상 네. 여러분들 라이브 즐겨주시고요.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십시오. 자, 네 사랑을 줘. 자, 반주 주세요. 난 널 잡으러 간다. 나에게 무릎 꿇게. 긴가민가 하지마. 본능대로 따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널 흘려버릴 수 있게. 개슴 출애한 눈빛 텐션 있는 내 몸짓. 원하는 게 이게 아니 모두 네가 원한 것들이. 너 잘못 짚은 거지 같은 저 날 제발 바라봐. 원하는 것을 말해봐. 깜짝깜짝 놀라게 변할게 그 모습으로. 그만 좀 계산 좀 해대라. 이번엔 뭘로 변해. 거울 보며 독하게 외친다. 네 사랑 줘. 잊어버릴 수 있게. 긴가민가 하지마. 본능대로 따라와. 원하는 게 이게 아니 모두 네가 원한 것들이. 매번 잘못 짚은 거지 같은 척. 날 제발 바라봐. 원하는 것을 말해봐. 깜빡깜빡 쳐다만 보지 말고 액션을 취해. 그만 좀 계산 좀 해내라. 더는 못 참아 나는 이 악물고 너에게 외친다. 네 사랑 줘. 한 번 너에게 외친다.
그렇죠. 네 사랑을 줘. 네. 아주 파워풀하게. 아,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지. 아주 그냥 어? 다시 한번 너에게 외친다. 네 사랑을 줘. 네. 지금요 김성문님께서 어 살랑살랑 긴장 안 하시고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노래 듣다 신나서 와이프에게 네 사랑을 줘 하고 문자를 보냈다가 혼나셨다고. 여기 어른 이렇게 이렇게 또 네 사랑을 줘. 네. 아니, 근데 진짜 주고 싶어요. 이거 진짜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많이 좀 들어주시고 노래방에서도 네. 많이 불러주시고 네. 김성문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순남님 소개해 주세요. 수현님 중저음 너무 멋있네요. 대박 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아, 정말 어 이게 또 아주 이 뭐라 그럴까요? 반주도 너무 신나고 아, 목소리도 막 적은적하니 아주 그냥 혼연일체가 돼서 너무 너무 녹아 내리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 편곡도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다시 발표해 보고 싶은 그런 노래도 혹시 있으신가요? 어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발라드 대곡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을 이제 김추자 선생님의 노래를 거미 씨가 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네. 님은 뭔 곳에 대곡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노래 중에서도 아, 요 노래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곡이요. 제가 첫 데뷔를 했던 이제 발라드 노래인데 네. 그 노래를 지금 20대 때 했으니까 30대에 좀 약간 농익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네. 불러보고 싶은 생각도 있네요. 어떤 노래인가요? 그것도 슥 한번 역주행을 노려보자고요. 이제야 나 그대를 척 하나 봐요. 다음 구절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제목이 네 죽도록 미워. 아 너무 극단적이네요. 세신 네 사랑을 줘. 죽도록 미워. 아 좋습니다. 아 저희 그리고 이 노래도 궁금해요. 톡톡 어떤 아, 노래죠? 네 이 노래가 제 타이틀곡입니다. 오. 네 좀 발랄하고 네.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손쉽게 부르실 수 있으실 만한 노래로 들고 나왔습니다. 톡톡.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노래 정수현 씨의 톡톡 노래인데요. 네. 저는요 이효리 씨의 톡톡톡도 좋지만 전 정수현 씨의 톡톡 이 노래 자주 듣고 싶어요. 요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또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하이텐션 윤수현과 함께 전태만상. 윤수현의 전태만상. 오늘은요 귀한 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수현 씨 그리고 리노 씨. 오늘 한 시간 정도 함께했는데 어떠셨나요? 한 시간이나 했나요? 네. 5분 지난 것 같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간 줄 몰랐어요. 아, 정말로요? 네. 말로 정말로. 정말로요? 감사해요. 또 리노님도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뭐 예. 라디오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네. 뭐 중간중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DJ분께서 맞아요. 저희를 또 너무 이렇게 잘 날뜰살뜰하게 챙겨주시니까 감사해요. 네. 말씀을요. 아이고 좋았습니다. 너무. 2023년 아직 연초인데요. 자 올해 안에 꼭 해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좀 자주 소통하면서 왕성히 활동을 하는 그런 네. 정수연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또 톡과 톡톡과 네. 네 사랑을 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또 리누님은요? 네 저도 올해 또 이제 콘서트 해야 되니까 네. 네, 콘서트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좋네요. 지금 슥 들리는 노래 자 You My Love 리누님의 곡이에요. 네네. 어떤 곡인지 소개도 좀 해주세요. 이 노래는 SBS 이제 예능인데요. 네. 그 일반인 분들의 그 힘든 결혼 생활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네, 힘든 사연이 있으신 분들을 네, 결혼까지 골인하는 과정을 도와주시는 그런 예능이었는데 네. 거기에 나왔던 제 OST 곡입니다. You My Love. 그렇군요. 여러분 수줍게 빛나던 그 모든 날 그리고 리노 씨의 You My Love 이 노래까지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좋은 소식 자주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두 분을 저 윤수연 윤 차장이 응원할게요. 자 You My Love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그럼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339 런치쇼에서 만나뵐게요. 더 가까이 너에게 에러.